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구하라, 28, 의전연인 최종범이 실형을 면했다. 상해, 협박, 강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지만 몰카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아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0단독은 29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해, 협박,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받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최종범의 혐의에 대해 5가지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언급한 최종범의 혐의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이었다. 이 중 재판부는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성폭력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에게 연예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한 소속사 대표와 연예계 지인 등을 불러 자신 앞에 무릎을 꿇게 요구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협박까지 했음에도 집행유예는 가벼운 양형이라는 것. 날로 심각해지는 몰카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범죄 근절을 위해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리벤지 포르노 이슈가 불거진 몰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된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무죄 이유로 피고인이 여행지에서 피해자 몰래 나체 사진을 촬영했고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당시 피해자가 촬영을 제지하지 않았고 몰래 촬영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찍은 관련 동영상도 있으며 피해자는 이를 바로 삭제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피고인이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몰래 찍는 것을 어떻게 동의를 구하냐며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애매한 몰카 처벌 기준에 이해할 수 없다며 몰카 성범죄도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까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 2018년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이후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다 타박상을 입히고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